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향후 60년간 원전을 주력이라며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에너지 주권을 지키고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을 병행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 기술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소중한 농지와 산림자원, 새만금 간척지에 중국산 태양광 판넬이 깔리고 있는데도 환경보호단체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조 흑자 기업이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6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의 손실을 냈습니다. 부채는 146조 원에 달합니다. 한전이 부담하는 하루 90억 원의 이자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편향된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언제나 최우선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